권사님, 이차돌이 저를 무겁대로 고소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? 아, 그래서라니요. 아, 횡령죄에다가 무겁죄까지 밝히면 저는... 물에 빠진 사람이 비전 맞는다고 뭐가 좀 달라지나? 검사님! 고소 접수되고 재판 열리면은 그때 이미 황의 신용 근거는 망하고 없어져. 30억짜리 전의 임무는 거기까지고. 이거 호텔 객실 예약해놨어. 이차돈 먼저 구속시킬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여기 있어. 아, 그럼 저 연락은 어디? 대포폰이야. 봐봐. 아, 저 근데 돈 좀 있으세요? 통장 잔고가 바닥에 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. 택시 타고 와. 감사합니다.